안녕하세요. 썬구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Mware vSphere 6.7 테스트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untu 서버를 사용하여 라우터 구성하는 방법 및 DNS, DHCP, NTP 서버 구성하는 방법을 이미 블로그 게시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구성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나머지는 게시물과 동영상을 참고하여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5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부 사용자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더 추가하여 6개의 네트워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VMware Workstation Pro 환경에서 가상 네트워크 생성 및 설정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VMware Workstation 인편에 가상 네트워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출 네트워크 에디터를 선택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VMware 파일은 NAT죠. NAT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는 타입이 커스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 DHCP 서비스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닫고 내부 사용자 라우터 DNS 역할을 담당하는 가상 머신 하드웨어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우분투를 설치한 후 복제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가상 머신은 우분투 서버에 우분투 데스크탑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는 커널 파라미터 있죠?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해줬어요. IP 포드 이렇게 net.ipv4.ipPort는 1. 이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리부팅 하거나 명령을 실행하신대요. 바로 적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DHCP 서버를 구성을 했는데요. 얘한테 사용자 PC한테 IP를 자동 할당하기 위해서 DHCP 서버를 구성해 뒀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로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IP를 자동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 파일이죠. 내용을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NTP 서버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게시물이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NTP 서버에 대한 IP를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됐고요. 얘는 줄이고 DNS는 있죠. 얘는 이제 bind하고 NTP 패키지를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DNS 구성 파일은 얘는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명은 localdcv.com을 사용할 겁니다. localdcv.com
그리고 내용은 다음 같아요. 이렇게 DNS 라우터 vCenter EXXI 그리고 웹 서버 웹 운영 서버 DB 서버 그리고 L4 HAProxy죠. L4 이렇게 이런 분리될 수 있도록 정방향으로 이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는 3점대, 4점대 이렇게 이름 분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고 8점대는 이렇게 이름 분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구성 파일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게시물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제 파일이거든요. 예제 파일, 텍스트 파일. 그 파일을 약간씩 변경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VSPO 환경에서는 시간 동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NTP 서버가 필요해요. NTP 서버. 그래서 DNS 서버를 NTP 서버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현업에 가시면 NTP 서버는 다 있습니다. 구축 전에 이제 NTP 서버에 대한 IP 그리고 DNS 서버에 대한 IP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EXXI 구성하실 때, EXXI 구성하실 때 반드시 시간 동기화를 먼저 한 뒤에 vCenter EXXI 시간 동기화를 한 뒤에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시간이 어그러지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TP 관련 구성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죠?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구성 파일에 대한 내용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보자. 예. 우분투 데스크탑이 설치된 사용자 PC 있죠? 사용자 PC 역할하는 가상 머신만 켜보고 이름 분리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여기 있죠? 여기에 야야야야 어디가? 웹넷 5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A 자동 할당 받은 거야. DSP 서버로부터. 자동 할당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HCP 서버 역할을 하는 라우터 가상머신에서 DHCP list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IP가 할당 됐다. 맞죠? 5.101 5.101 호스트네임은 우분투 02 맞죠? 이렇게 IP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게이트웨이 주소라든가 엔트피 서버, 그 다음에 DNS 서버에 대한 IP가 부가적으로 전달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름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엔에스루카 1센터 01. 그러면은 IP는 다음과 같다. 이런 풀이 되죠. 그리고 역방향 풀이 8.11은 누구입니까? 예입니다. 이렇게 이름 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상머신을 생성해서 그 위에 EXE 파일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